만인의 이상형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여신 미모를 자랑하는 배우 전지현 씨가 드디어 품절녀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단아하고 우아했던 신부로 한 남자의 아내가 된 그녀. 영화배우 전지현 씨의 아름다웠던 결혼식 현장 스타뉴스에서 함께했습니다. 국민 여친 전지현 씨가 만인의 연인에서 한 남자의 연인으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행복함이 가득했던 그 결혼식 현장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지난 1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톱스타 전지현 씨의 결혼식 현장. 이른 아침부터 아름다운 신부를 담기 위해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결혼식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전지현 씨. 스팽글이 달린 청순한 웨딩드레스와 월계관 모양의 티아라를 매치, 여신다운 매력을 과시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긴장되고 떨리는데, 네, 정말 긴장되고 떨리네요. 그녀는 시종일관 취재진에게 밝은 미소를 보이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이날 무엇보다 가장 궁금했던 것은 바로 그녀를 사로잡은 능력있는 예비신랑이었는데요. 네, 뭐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사실은 아는 사이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건 사실 지인 소개를 통해서 저희가 더 2년여 정도 전에 가깝게 지내게 됐고요. 그래서 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온 두 사람은 친구처럼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예쁜 사랑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녀는 예비 신랑의 매력을 한마디로 도도함이라 말하기도 했는데요. 도도한 예비 신랑의 프로포즈는 어땠을까요? 네, 전날 저녁에 저한테 여권 갖고 나오라고. 네, 조금만. 그래서 왜 여권을 갖고 나오냐고 했더니 어디 갈 데가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짐을 싸서 공항에 갔거든요. 네, 공항 가서 그날 일본 가는 거 알았고 일본에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한편 전지현 씨는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은 생략, 곧바로 영화 촬영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두 사람의 2세 계획은 어떨까요? 아직 예, 물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아직 그런 글쎄요, 아직 그쪽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죠. 전지현 씨의 최고의 날,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이 하객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는데요. 평소 전지현 씨와 친분이 있었던 배우 김윤진 씨는 해외 촬영 중 귀국, 의리를 과시했죠. 지현아, 너무나 축하하고 예쁘고 매일매일 예쁘고 사랑스러운 날들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현이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많이 낳아서 정말 시크한 아줌마로 변신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축하해요. 이어서 늘 파격적이고 섹시한 의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김혜수 씨. 뾰족한 장식이 달린 상의에 블랙 스키니진과 킬힐로 한껏 멋을 냈습니다. 배우 한예슬 씨는 네이비 컬러의 원피스를 입고 참석했는데요. 지연이야, 너무 결혼 축하드리고요. 너무 아름다우신 만큼 나머지 세상도 참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예쁜 모습 많이 보여주셔서 저희 팬들에게 또 기쁨을 주셨으면 하네요. 행복하세요. 아름다운 여배우 하객들에 이어 전지현 씨와 친분이 있는 멋진 남자 배우들의 축하도 이어졌는데요.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해서 호흡을 맞췄던 장혁 씨를 비롯해 엽기적인 그녀에서 전지현 씨와 연인으로 나왔던 차태현 씨도 참석했는데요. 전지현 씨 결혼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결혼하는 건데 참 행복하게 잘 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또 좋은 배우의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길 바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깔끔한 슈트로 멋을 낸 영화배우 황정민 씨.
영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에서 전지현 씨와 호흡을 맞춘 인연으로 결혼식에 참석했죠. 그리고 전지현 씨와 전 소속사에서 인연을 맺은 송중기 씨도 그녀의 결혼을 축하했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뭐 워낙 요리도 잘하시고 내조를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네, 그게 눈에 보이고요. 정말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신부의 자태를 뽐낸 전지현 씨. 오늘도 역시 그녀의 여신다운 미모는 최고의 빛을 발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오늘 잘 치르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동안 저를 지켜봐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결혼해서 잘 살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만인의 연인에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된 전지현 씨. 최고로 기쁜 이날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행복한 나날들만 가득하길 바라볼게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결혼 축하드립니다.